평소보다 전나라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애인에게 배신감 느낄 때. 네가 배신감 줬을 때가 언제야? 바로 뺐을 때? 아니 그냥 내가 배신할 때는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맨날 집 바래다주고 이렇게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안 데려다주기 시작했어. 왜 안 데려다줬어? 귀찮았어. 나빠했어. 변해, 변했어. 남자가 여자에게 배신감 느끼는 순간을 다섯 개를 뽑아봤어요. 오케이.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줍시다. 오케이! 자. 아 몰라, 너무 못생겨서 꼴보기가 싫어. 정이 떨어진다니까. 그래? 손잡기 싫어. 내가 옛날 그랬잖아. 걔 못생겼다고 생기지 말라고. 살 좀 뒤룩뒤룩 쪄가지고 꼴보기 싫어졌겠어. 내가 그랬고 너 소개팅 받으라고 그랬잖아. 소개팅 받을래? 지금 이라도 볼까? 그럴까? 아, 응. 별로야. 완전 별로야. 어? 아. 역시 집게 얘기한 거야? 나 이거 꽃 사.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내 흉을 본 걸 알았을 때. 아 조금 배신감 들죠? 조금이 아니죠. 저는 이 배신감을 아주 어렸을 때만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랑 내 욕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모네 집을 가서 문이 열려있네? 들어갔는데 내 욕을 하고 있네? 그대로 나 들었어 이러고 닫고 나왔어. 좀 근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들끼리 진짜 싫어서 흉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수다 떤다고 뭐 이런 일 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남자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 심각하게 욕하는 걸 들으면 진짜 좀 헤어져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싶지? 어 진짜 상처지. 오빠 오빠 난 사이즈 좀 그래 그래 빨리 아 이쁘다 잘 나왔다. 오빠 오빠 어때? 잘 나왔지? 나 이거 올린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올릴게. 나 내가 좀 이상한데 다시 찍으면 안 될까? 아니야 귀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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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됐어 됐어 이걸로 하자. 두 번째, 같이 찍은 사진 중 자기 잘 나온 사진만 올릴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는 여태까지 역대 여자친구 다 그랬던 거 같아요. 분명히 귀엽대. 난 속았어. 여자친구 눈엔 진짜 귀여워 보여요 그게. 왜 사진 찍을 때 얼굴 이렇게 뒤로 빼요? 본인들이 이 얼굴도 작아보려고. 아니 그거는 그리고 왜 이런 거 왜 그런 거 왜 나한테 맨날 핸드폰 들어? 그래 나 들으면 내가 못생기는데. 자기 얼굴을 일단 포샵 다 때리고 귀찮으면 내 얼굴 포샵도 안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 진짜 귀찮으면 스티커로 내 얼굴 가려놓고 올리기도 하고. 섭섭하네. 네 섭섭하죠. 배신감 느껴지네. 배신감 느끼죠.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귀여워. 귀여운데 평소에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했던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쵸. 어 우리 내일 여행 가네? 어. 나도 너무 기대돼.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너무 설레. 응. 오빠 근데 나 쌩얼이랑 똑같다 화장한 얼굴이랑. 아 진짜? 어. 헐. 그런 여자 별로 없잖아. 사람들이 다 똑같대 나는. 아 진짜로? 어 나 오히려 쌩얼이 더 낫대. 나 그럼 기대해도 돼? 그럼. 그럼 우리 내일 같이 팩하자. 그래 좋아. 좋아. 있어 나 씻고 올게. 어. 기대해. 어. 오빠 나 씻고 왔어. 어? 오빠 나 씻고 왔어. 어. 오빠 씨바. 어때 똑같지? 나 쌩얼이랑 안 똑같다는 소리 많이 들는데. 오빠 많이 없어. 근데 술 많이 먹었나 봐. 어? 완전 똑같지? 달라? 잠깐 말 걸지 말아. 어? 어? 오빠 왜 대답이 없어? 뭐... 어 잠깐 말 걸지 말아. 어, 뭐야? 미안해. 나 집에 갈래. 들어가 들어가. 아 오빠. 세 번째. 화장 전후 차이 없다고 해놓고 차이가 심할 때. 이거는 그 사기 행위죠. 범죄 행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그렇지. 김민지 갔다가 정재열 나오면 사기지. 배신감 느낀 척하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기에 완전 들어가야죠. 눈이 이렇게 피하면 어떡해요 거기를. 비싸.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전문용어로 나선안이라고 하는데 나선안! 속으로 나선안을 외쳐. 깨요? 여자친구 많이 다르면? 이게 너무 갭이 심하면 네. 조금 기상청에서 오늘 비가 안 온다는데 그렇지! 소나기가 쏟아지네. 그렇지. 이 현상이 슬픈 거지. 그렇지. 하지만 기상청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좀 막 정 떨어지고 막 그런 배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좀 귀여운 거 같아요. 사실 다 이해되고 그러니 하면서 재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바이 사람이기도 하니까 재미로만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